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시작부터 이런 질문 죄송한데 혹시 부부 싸움 목사님도 하시나요? 부부 싸움 맞는 부부도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예. 근데 보통 부부 싸움은 네. 칼로 물 베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물도 얼리면 얼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얼음은 잘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예. 네, 부부 싸움이 물베기가 되려면 싸움의 기술을 잘 싸워야 됩니다. 고급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 기술이 필요한데 네. 그 기술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대요. 어떤 거요? 집안에서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절대로 고함을 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 났을 때 빼고는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 네. 좋은 정보네요. 근데 사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싸움이 감정 싸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도 잘 말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도 잘하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어떻게 배우면 좋을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숙경 사랑연구소의 김숙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연애와 결혼을 코칭하는 전문가 김숙경 소장. SNS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많은 커플과 부부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한때는 모태 불교 집안에서 고난받으며 긴 시간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떠난 단계 선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김숙경 소장.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김숙경 소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냥 기도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네.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녁 금식 기도를. 네. 제 친구가 수학 정석책에다가 성경을 껴줘서 하도 많이 뺏기니까. 정석책이 두꺼우니까. 네. 하나님이 원래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름은 하나의 고유화입니다. 이게 라이프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청년들은 연애를 좀 잘할 수 있고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좀 장기간 프로젝트로. 예. 연구소? 네. 사랑도 연구하는 거예요? 네, 연구해야죠. 그래요? 네,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군요. 어떤 연구소예요? 네.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네. 이렇게 강연이나 또 코칭 상담으로 돕고 있고요. 네. 또 부부들을 위한 또 결혼 예비학교, 또 부부학교, 또 이런 강연과 또 부부들을 위한 또 전문 코칭 그리고 부부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를 네. 연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제 네. 인생에서 연애와 결혼이 제일 어려웠기 때문에 청년들과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 네. 네,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이 들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잘 살아가는 것까지의 그 미묘한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죠. 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꼽으라면 저는 연애였어요. 예. 남자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렵죠, 정말. 예.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네. 결혼을 늦게 하거나 네.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이제 만혼. 네. 그리고 뭐 비혼. 트렌드가 됐는데. 근데 청년들을 보면은 사실 좀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취업, 계속 늦다 보니까 맞아요.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연애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포, M포가 다 연애부터 포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연애와 결혼이 이제 어렵고 이제 또 하나는 개인들의 어떤 상처나 네. 그다음에 또 부정적인 자상 예.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네. 어떻게 보면은 연애와 결혼도 관계인데 이 관계를 맺는 게 이제 어렵고요. 또 하나 최근 제가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 네. 부모님들이 안 놔주세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한 독립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혼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 이해가 되네요. 네.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네.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예, 그리고 부부들이요 싸우고 나면요.
자녀 하나를 잡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려운 거를 자녀들한테 다 이렇게 쏟아내시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어려운 것들을 온갖 다 받으면서 네. 개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네. 그래요. 네. 좀 놔줘야 자주 만날 텐데. 네. 자주 만나야 네. 연애 감정도 생기고 그렇죠. 뭐 결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네. 요새는 만남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연애가 어떻게 네. 좀 잘 안 돼요? 좀 어떠세요? 좀. 성녀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이제 만날 이성이 너무 없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강연을 가다 보면 사실 많거든요. 내가 네. 만날 이성이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보면서 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교육들이 너무 네.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몇 년간 제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평생을 살아갈 이 배우자의 결혼 생활을 위한 사실 교회 안에서 저는 훈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강하고 뭐 결혼 생활 잘하세요. 니네 연애 잘해라.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요새 계속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게 이게 라이프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청년들은 이제 연애를 좀 잘할 수 있고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좀 장기간 프로젝트로 예 그래서 뭐 4주부터 6주 네. 어떤 교회는 제가 1년을 가서 세팅을 해드립니다. 오. 예 그래서 부부 모임이 활성화되고 네. 그 부부 모임들을 통해서 꼭 누가 지도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부부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건강한 부부 생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런 훈련과 교육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네. 말미암아 교회들이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교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연애와 결혼, 가정을 세우는 이런 교육과 훈련을 좀 중시 여겨주시면 좋겠다. 제자 훈련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네. 고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교육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아니,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생각 못했는데 네. 듣고 보니까 네. 교육 훈련 연구 하겠네 진짜로. 예. 예. 사실 연애하다가 감정이 뭐 사그러지면 헤어질 수는 있지만 연애하고 가정까지 이루고 나서는 그 사랑을 더 잘 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이 책 제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사랑이 다가서다. 네. 예. 어떤 책인 건가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애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좀 갈등을 해결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이딴 결혼 절대 안 해. 나는 나 같은 자식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사실 다 포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포기하고 났을 때 주님이 저를 좀 포기하셨어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네. 상처가 있고 또 어떤 결핍이 있는지. 그래서 먼저 저는 주님께 다가갔고요. 그 주님의 안전한 사랑에 다가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좀 이해하게 됐고 좀 더 수용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한테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청년들한테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이성한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썸과 연애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다가서야 연애도 하고 그렇죠. 결혼도 다가가야 하는 거니까.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벽을 허물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입문서네요. 사랑 입문서.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다가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네. 정말 서로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걸 방해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요소는요. 네. 부정적인 자아상이 가장 큽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가 상대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랑 같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를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나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감정으로 인해서 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왜곡되게. 그래서 연애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장애물이 되는 네. 거군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또 상처. 이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 또 관계에서 받았던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 크리스천들이 뭐가 아니냐면 다 억압을 하세요. 네. 참으면 복이 오는 이라면서 다 참고 계시는데 이 상처는 참을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상처를 꺼내서 아,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또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면서 가면은 좀 해보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과 이런 상처와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좋은 연애를 네. 예, 하기 그 어려운 거죠.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는 걸 조금 예. 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학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학이라기보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도 남편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제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를 향한 어떤 비난이나 저를 향한 자책이나 또 저에 대한 어떤 수용과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 남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수용과 이해보다는 계속 비난하게 되고 예 건강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네. 전문가로 저희가 모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좋은 선생님도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 네. 네. 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네. 나 진짜 공부 어려운데 노력해서 나 여기까지 왔어. 하는 선생님한테 배울 때 네. 저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신 건가요? 저는 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사랑이 너무 네. 어려웠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소장님 경우는 어떠셨는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물론 의식주를 참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름 사랑도 해주시긴 했지만 네. 네. 정서적으로 좀 돌봐주시거나 제가 필요할 때 저 감정을 공감해주신 것들이 좀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존재를 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스스로 봤을 때 좀 안정감도 있고 관계를 맺을 때도 좀 편안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늘 좀 약간 불안과 긴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런 갈등, 그런 싸움 현장에 저는 늘 말리는 딸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온몸에는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저는 불안하고 네.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도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제가 완전히 이렇게 그것을 내가 확실히 좀 믿고 누리기보다 하나님도 나를 좀 안 사랑하시지 않을까?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불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랑을 좀 공부하고 또 상담도 받고 상담 공부도 하면서 아 이게 좀 원가족에서 나온 것이구나.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애착 유형과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어땠냐가 지금의 나구나라는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어떤 좀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냥 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 좀 달라. 부모님은 내가 뭘 맞춰야 되고 뭔가 막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수용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불안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성과의 관계나 다른 관계에서도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이대로 괜찮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냥 보배로운 존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부부들한테 나라는 존재를 조금 따뜻하게 대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좀 나를 바라봐줘라. 네. 그냥 괜찮거든요. 그냥 그럼 나를 그렇게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연애가 시작되신 건가요? 네.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괜찮구나. 이제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도 붙잡으면서 요한일서 말씀에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 아내니 결혼에 대한 두려움, 네. 남자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움을 막 누른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저 너무 두려워요. 네.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제 상처도 조금 이렇게 치유하는 기도를 통해서 좀 치유를 하면서 용기를 냈죠. 용기를 내서 이제 한 남자가 왔는데 좀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그 학생으로 왔어요. 자비랑 학생으로. 어디에요? 저는 중국에. 중국에. 그러니까 저는 연애와 결혼 다 포기하고 26살 꽃다운 나이에 진짜 중국 선교를 갔거든요. 26세에 네. 중국 선교를 네. 가셨어요? 저는 거기 뼈를 묻으려고.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네. 뼈를 묻으려는데 갈비뼈 하나를 잘라요. 어떻게 네. 만나셨어요? 어머. 이제 자비랑 학생으로 오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네. 한 6개월 동안 지켜보는데 이 학생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남자랑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 하고 불안하고 네. 대화를 잘 못하는데 이 규복이라고만 있으면 규복이 예, 규복이라고만 있으면 보니까 이 책의 공동 저자가 황규복 씨들 같이 썼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 형제랑 이 형제랑만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이 형제가 참 마음에 드는데 제 두려움을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제가 용기 내서 다가가게 해주세요. 용기 다가가게 해주시고 저 형제도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썸을 잘 타기 시작했죠.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손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주고 조금 특별했네요. 예. 예. 그 명대사 있잖아요. 네. 드라마 중에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예. 관계가 그래서 발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서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다가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도 이제 선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그 뭐야 청혼하기 전에 기도 혹시 안 했어요? 기도 많이 했죠. 저는 이제 너무 두려워서 그냥 기도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녁 금식 기도를 40일 온 금식은 못 하겠고 살도 뺄 겸.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조금 되게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우리 부모님처럼 또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나와 같은 자녀를 낳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를 낳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 또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도 많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 형제가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마음을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40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평안함을 주시고 만약에 저 형제가 나를 거절해도 괜찮다라는 좀 안정감을 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안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 가운데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됐고 또 막 흘렸어요. 내가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이런 근데 사람을, 그게 너다는 안 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저희 형제도 저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를 못 냈대요. 왜냐면 이제 누나고 사역자고 자기 학생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 괜찮겠다 용기를 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면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고백은 규복님한테 먼저 받으신 네 받았죠. 5월 11일 날 벚꽃이 휘날리는 뭐라고 처음에 고백하던가요? 누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그랬더니 누나가 여자로 느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여자지 남자니?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부드럽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알면서.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해서 놓고 확실히 두드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누나랑 사귀고 싶어요. 저는 그때 와 구름이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 너무 행복했어요. 기다리겠다. 멋있다. 어머. 선교지에 가서. 정말 외로움 때문에 발 보고 울고 발 보고 울고 기복이를 보고 눈에 띄어서 기도를 밀어 간 거야. 아니 선교지에 그럼 처음 혼자 가신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모태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모태 불교? 어머. 저희 집에서 뭐 제사, 뭐 고사, 뭐 가끔 굿도 했고 이런 집안에서 좀 자라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합창단을 했는데 이제 친구가 야 내가 어디서 뭔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좀 필요해. 그래서 중창단을 만들더니 어디를 데려가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셨나 봐요. 네,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뭐 악보를 막 주는데 송명희 씨의 나랑 그 이름이라는 그 찬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찬양으로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뭐 솔로로 막 부르는데 뭔지 모르는 평안함을 제가 거기서 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잘 모르겠지만 이 평안함을 주시는 당신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들켰어요. 들켰어요. 엄마가 뭐 정수하다가 주보 나오지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반대를 정말 너무 극심하게 받았어요. 친척들까지 다 오셔서. 친척분들도? 네.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 다 망한다. 그래서 주일날은 엄마가 교회 못 나가게 이제 막 뭐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저희 친구가 수학 정석책에다가 성경을 껴줘서 하도 많이 뺏기니까 정석책이 두꺼우니까 그 안에 작은 성경이 들어갔군요. 그래서 이게 침묵
속으로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서 뭐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되게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집안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26살 꽃다운 나이에 난 중국으로 떠나야겠다 결심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사실 그랬거든요. 너 예수 믿을래? 나를 죽일래? 이런 약간 협박한 협박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네. 저도 베드로처럼 좀 부인했어요. 안 믿을게 안 믿을게 그러다가 도저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갔을 때 이제 너는 집을 나가라.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네. 또 중국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조금 많이 슬퍼하셨어요. 딸을 잃는 듯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26살에 가면서 근데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복음이 열리지 않고 네. 또 거기서도 눈 뜨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내가 참 최적화된 사람이 아닐까. 예. 그리고 말씀으로 또 불러주셨고 그래서 사실 울면서 갔어요 저도. 그러셨겠어요. 예. 네.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사역하시다 중국에서 지금 이 가정사역을 어떻게 네. 또 하시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정도 중국 선교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조금 희귀병, 부치병을 조금 이렇게 앓게 됐어요. 선교지에서? 예, 중국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접고 이제 철수하고 돌아오게 됐죠. 이제 그럴 때, 아, 끝났다, 내 인생. 왜냐면 사실 저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늘 뭔가 열심히 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포기하셨나.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숨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몸 상태가. 네. 왜냐면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계속 뭔가 이렇게 눈이 처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몸도 힘을 잃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눈이 처져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그때 비자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와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아무리 좀 이상하다고 네. 이제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하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근무력증이라고. 그래서 제 쌍꺼풀은 그 근무력증인 선물입니다. 자연적으로. 그전에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예. 근육이 처졌다가. 하나님 나중에. 참 희한한 방법으로 쌍꺼풀을 네. 주셨네요. 아니, 그 어려울 때 네. 그 규벽 씨의 그 에너지가 좀 도움이 좀 안 되든가, 그 아플 때는? 아니요, 도움이 됐죠. 네. 남편이 저를 위해서 다 접고 네.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배려해 준 거죠. 왜냐하면 네. 남편은 얼마나 선교를 더 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참 고맙고, 네.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저를 좀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면이 많이 어려울까 이제 그러면서 상담 공부를 하게 됐고 한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과 얽혀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네. 가족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 이제는 선교보다 이제 사람을 세우는 청년들을 세우고 부부들을 세우는 이런 예. 가정사역을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남편도 같이 또 상담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에서 가정사역으로 이렇게 좀 바꾸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저희가 이거를 배우고 나서 네. 중국 현지에서 가끔 불러요. 그래서 중국어가 되니까 가서 청년들이나 부부들 모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날 떠나신 게 아니라 더 크게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방향을 바꿔주셨네요. 네네네. 노선을 바꿔주셨네요. 네. 선교에 대한 노선을. 그런데 지금 뵈면은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다 회복이 그러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많지는 없고요. 평생 관리를 해야 돼요. 약을 드시면서. 약은 지금 먹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또 피곤하지 않게 저를 좀 이렇게 보호하고 스스로 셀프 케어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세요. 네. 근데 누구나 아플 때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믿음 생활 잘 하셨지만 내 몸이 특히나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으셨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한 6년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던 사람이기, 사역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안일도 너무 어렵고 출산과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또 제가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가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신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제가 해결을 못하고
부모님 패턴처럼 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은 도망가고 저는 막 쫓아가고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고 남편을 참 많이 괴롭혔죠. 그리고 이제 이 제 안에 있는 어떤 이 불안이 가끔 이제 막 분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담아서 쓴 책이 책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당신이 좋다. 어머. 아, 참 그런 갈등 속에서도 역시 남편도 남편이니까 네. 아니면 아니고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책 제목에 너무 와닿네요.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좋다. 내용들이. 사실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사실 조금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론은 되게 많아요. 결혼 이런 거고 뭐 존경하고 사랑해라. 근데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지에 대한 책들은 많이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은 결혼 생활의 실질적인 좀 지침서면서 부부들끼리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거고 이 오해를 어떻게 이해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썼고요. 네. 실제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 책을 읽은 부부들이 아 우리 부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세 번째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넘어라.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서로의 상처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의 어떤 그 간섭, 통제, 사랑으로 이런 것도 있고 또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소통의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참 연애할 때는 잘 살 거라는 100% 믿음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좋아서 분명히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은 문제 없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결혼 생활이 평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노력.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 노력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데이트도 하고 또 시간 내서 소통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상들을 갖고 있냐면 결혼하면 그냥 마냥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사랑할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끼리 평생 노력해야 되는 그리고 서로를 충분히 더 알아가야 되고 사실 연애 때 알아가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어마무지한 무시인 좋은 것만 알아가는 그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잘 수용하고 저는 사랑은 이렇게 수용과 존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지 마시고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런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남편은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패턴이 나 좀 칭찬해. 좀 나 좀 이렇게 뭐 인정해줘. 막 이렇게 요청하는데 아내는 나한테 좀 사랑 좀 해봐. 나 좀 관심 좀 가져봐. 이런 패턴으로 사실 팽팽하잖아요. 근데 이 패턴을 바꿔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혹시 요새 뭐 필요한 거 없어? 당신 이거 먹고 싶다 그랬지? 이렇게 아내가 필요한 이 사랑을 딱 주고 또 아내는 어머 여보 이거 사줘 너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패턴을 바꾸면요 관계가 편해져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자꾸 인간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저 인간 바꿔버리라? 인간은 못 바꿔요. 이 상호작용의 패턴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패턴을 바꿔라.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부부들한테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상담과 코칭을 알려주어서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용을 잘 해보고 소통하게 되면 사실 많은 갈등들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패턴 바꾸는 것도요. 왜 나만 바꿔요? 저쪽이 먼저 바꿔요. 같이 바꿔야죠. 그렇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명언이네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해라. 그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부부가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족이 함께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모두가 겪는 그 우울과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족이 정서가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충분히 저는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우울하냐,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공감과
더 나아가서 좀 격려. 네. 우리가 여태까지 좀 잘 지내오지 않았냐? 수고했다. 예.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과 격려가 필요하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함께 있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저는 경계를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 가족이 함께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도 좀 재배치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거실한 공간을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네. 남편의 공간 이렇게 공간을 나눠줬어요. 예. 예. 그러면 일단 나오신 김에 이왕 나와주셨으니까 좀 부부 관계가 좀 대면대면해지고 좀 권태기인가 싶은 분들한테 패턴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또 뭔가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부부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사실 막 상대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자신을 좀 많이 좀 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부터. 예. 나를 조금 편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좀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쉼과 나를 위한 충전과 나를 위한 회복에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상대를 만났을 때도 좋은 에너지로 만나는데 나를 돌보는 시간이 사실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바쁜 시대고 또 뭔가 계속 우리가 두잉을 하지 빙이라는 어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살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좀 좋아해주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런 준비를 좀 갖추면 배우자를 바라봤을 때 나를 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좀 여유 있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를 좀 돌보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그리고 배우자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비난, 무시, 경멸, 조종, 간섭, 또 하나 잔소리.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부부들끼리 사실 하루에 5분 동안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렇죠. 왼손인데 어떻게 눈을 마주쳐. 근데 그 눈만 바라봐도 사실 그 경청에 그 청자를 보면 그 눈목자에 열십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집중해서 바라봐주고 그러니까 눈만 바라봐도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가끔 그냥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당신 요새 어떤 마음이야? 뭐가 힘들어?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마음만 똑똑똑 두들기고 물어봐 줘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부들은요 다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해요. 사랑을 주고 싶어해요. 근데 이 진심을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르게 자꾸 표현을 하는데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어라. 그리고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어라. 그래서 관계를 세워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좀 씁니다. 우리가 집에 다 통장 있으시잖아요. 부부간의 정서통장을 만들어라. 정서통장? 그건 뭐예요? 부부의 정서를 따뜻하고 행복한 것들로 좀 채워넣어라. 그래서 저는 부부들한테 연애할 때만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서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집에서가 아니라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긴 어렵지만 뭐 차 안이나 아니면 산책도 괜찮아요. 저는 부부는 산책을 하는데 부부만의 특별한 데이트 시간을 가져라. 애들 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부를 위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정서가 좋아져요. 쌓이게 됩니다. 좋은 것들이. 근데 부부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관계가 좋아질 길을 기대하고 있는데 잔고가 계속 마이너스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된 걸 이제 플러스로 자꾸 입금을 해줘야 되는군요. 하셔야 됩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목적에 행복보다 저는 친밀함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친밀함. 부부가 친밀함에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뒤에 행복이 있는 거니까. 많은 부부들을 상담도 해보시면서
정말 어려웠던 부부나 커플이 잘 회복된 뭐 기억나는 그런 부부나 커플 혹시 있으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들. 네. 또 가장 많이 오는 케이스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소통이 너무 안 돼요. 남편이 제 말을 잘 공감도 안 해주고 또 아내는 저를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로 가장 많이 요 소통 때문에.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한 이제 코칭을 해드리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표현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내들은 이중 메시지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남편이 당신 뭐 필요한 거 없어? 됐어? 괜찮아? 뭐 아무거나 했다가 아무거나 해오면 이거밖에 못해? 이런 걸 선물이라고 그렇죠.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던 이중 메시지.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서는 다 참는 게 조금 미덕이라는 좀 그런 문화가 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과 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니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부드럽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손님 대하듯이. 그죠? 집사님, 목사님이 돼야 되지.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럴 순 없지만 어떤 갈등 상황에서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내 생각과 그리고 이럴 때 나의 감정 단어 꼭 말씀하셔야 돼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을 때 내가 되게 외로워. 왜 내 전화 안 받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 비난이잖아요. 되게 외롭고 나의 필요까지 가셔야 돼요. 나의 필요는 당신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당신 무슨 일 없었어? 안부 문자 한 번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또 알아요. 왜 전화 안 해?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손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러면서.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 가운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맞는 게 없다고. 성격도 안 맞고 맛도 안 맞고. 책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보면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달라도 잘 삽니다. 같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 달라요. 성향, 식성, 정말 다 다른데 다름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래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NA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다름은 하나의 고유함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다르다고 볼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유함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말도 되게 빠르게 하잖아요. 제 남편은 이렇게 좀 느긋하세요. 그래서 그걸 비난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한테 없는 게 저희 남편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빠르고 막 속도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놓쳐요. 실수가 많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신중하다 보니까 다 챙기는 거예요. 다 챙겨주시고. 네, 챙기고 이렇게 실수가 별로 없고 또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다름은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다름은 비난이 아니라 수용하고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어라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저렇게 만드셨어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달라도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다른 것이 힘들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가 방송 봤으니까 그래 나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실천하기 쉬운 것들 그래도 좀 짚어주고 가시죠. 여기까지만. 부부들에게 뭐부터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을 좀 잘 돌보시고요. 그리고 나를 좀 이해하시고 나를 수용하시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볼 때 그냥 이해하시고 수용하는 비난 삐! 비난 아니에요. 삐.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소통이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타기 시작하면 이 긍정적으로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따뜻한 말로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 주기 그리고 좀 안부를 물어봐 주기 그리고 좀 격려해 주기 왜냐면 이 시대는 잘 격려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 어떤 말 듣고 싶어?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 당신한테 잘 견디고 있다는 말 듣고 싶어. 그러면 뭐 너만 견디냐? 뭐 다 힘든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깜짝이야. 그렇죠. 보통 반응이 우리가 이래요. 근데 그럴 때 당신 잘 견디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눈 마주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사실 많은 것들이 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많이 싸우시다가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엄마랑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웠어 이 말을 딱 두 마디였거든요. 근데 이 두 마디에
두 분의 관계가 너무 녹아지는 걸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손잡고 오시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제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부부 간에 사실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무촌 관계예요. 하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녹아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저는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소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그냥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사랑도 표현해야 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꼭 가정의 달만 하지 마시고. 예, 내 옆에 있을 때 그렇게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따뜻한 밥 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걸 알려주시면 되죠. 너무 예. 밥을. 왜냐하면 이 밥이요 그냥 밥이 아니라요 여기 사랑과 정성이 있는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근데 목사님이 잘 말씀하신 게 예. 나는 이런 게 참 사랑받는다고 느껴라고 아시고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모님께 한번. 예. 뭐 밥 새끼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고마워요. 이야. 예. 하루에 세 번 챙겨주기 이게 쉬운 거 정말 아니거든요. 예. 귀한 밥 드시고 계시네요. 그 예. 아내들이 밥 해주는 것도 이제 힘들어하시더라고. 네. 제발 제 밥 좀 먹고 오세요. 뭐 이게. 근데 이 밥을 왜 먹고 싶은지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아내들이 이해가 돼요. 그 한 케이스가 너무 밥을 그렇게 갈망하는 남편이었어요. 밥이 중요한데. 네, 아내는 밥이 너무 힘들고. 근데 스토리에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집에 가면 밥이 없었던 형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 밥이라는 건 그런 따뜻한 엄마의 정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나는 이런 따뜻한 밥이 먹고 싶어. 근데 아내가 그럼 햇반 돌려도 돼? 돼. 그러니까 삼첩반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그냥 먹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그냥 밥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로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앞으로 건강하셔서 더 멋진 사회 펼쳐가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이나 뭐 비전? 그런 건 뭐가 또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부부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이 아픈 사람들이 좀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육체가 좀 건강해서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코칭도 계속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어떤 이런 좀 단체에서 그냥 일회 강연이 아니라 좀 장기 프로젝트로 이런 교육과 이런 코칭으로 잘 세팅돼서 근데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줌으로 교회에서 요청들이 오셔갖고 뭐 4주, 뭐 2주 좋네요. 이런 부부들을 위한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든 필요한 청년과 부부들이 있는 현장에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그 현장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네. 또 이 사명 놓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잘 가고 싶은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과 또 부부들을 위해서 좋은 사역들 귀하게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김숙경 소장님과 대화하면서 사랑도 배우는 거구나, 연구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배웠네요. 그렇죠. 가까이 계신 가족들 또 부모들 또 서로 소통하면서 사랑을 잘 배워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 셨잖아요. 오늘 주변 분들 가족들 사랑을 많이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